안녕하세요. 범지영 카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소지품을 가지고 저의 업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S&CX 사업 부문 뉴비즈실의 커넥트 디자인팀 카피라이터로 있는 범지영입니다. 총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저희 사업부문 스티커가 붙어있는 업무노트 2개이고 하나는 제가 자주 쓰는 이어폰을 가지고 왔고요. 하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란 색깔 노트 2권인데요. 이거는 주간 스케줄러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예요. 주를 나눠가지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지워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도 놓치지 않고 하루가 끝나고 났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트는 업무를 하면서 이제 컨셉 아이데이션을 하거나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때 급하게 적어두는 노트인데요. 저희 사업 부문이 CX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저희 팀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CX라는 글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눈이 X가 되고 스마일하고 있는 얼굴 표정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고객에게도 클라이언트에게도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씩 웃음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아이데이션 했던 걸 적어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음 소장품은 유선 이어폰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이어폰을 끼는 게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만든 제일 값싼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뭔가 일을 할 때 공간을 막 몰입해서 정리를 해야 할 때 귀에 꽂고서 일을 하면 업무 능률이 정말 올라가더라고요.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 애장품은 일단 해보라고요 UX라는 책인데 기존에는 영상이랑 지면을 위주로 하는 일을 하다가 CX 사업부문 소속이 되면서 UX와 CX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게 된 책인데 실제로 UX 디자인이나 UI 설계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적어두신 책이어서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영상이나 지면이나 공간이 정해져 있는 곳에 필요한 문구들을 제가 썼다면 지금은 앱이나 모바일 플랫폼 하나를 크게 생각하고 그 안에 어떠한 카테고리로 컨텐츠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카테고리 분류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 안에 실제로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갈지도 생각하고 그 컨텐츠들의 이름은 뭐가 될지 이 컨텐츠는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지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문구를 쓰는 카피라이팅을 하는 것까지 업무가 더 넓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스! 당연히 예스 아닌가요? 쉽고 딱 봤을 때 이해가 되게 명료하게 쓰려고 하는 편이고 최신 앱이라던가 플랫폼이라던가 웹사이트들을 많이 들어가서 보려고 해요. 저도 신형 휴대폰으로 사서 가장 최신에 나오는 OS나 플랫폼들을 경험해보고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경험을 주려고 하는지를 많이 경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G ThinQ 앱 안에 음식의 맛이랑 관련된 컨텐츠들의 컨설팅하는 업무가 저희 팀에 온 적이 있어요. ThinQ 앱의 맛 플랫폼의 메인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부터 그 안에 어떠한 컨텐츠들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ThinQ 앱을 더 많이 쓰고 요리하는 툴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도움을 주는 그런 플랫폼 내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저희 팀 3명이 함께 처음부터 이걸 끝까지 같이 달려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맥주랑 인문학을 엮어서 곁들였을 때 좋은 음식을 이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레시피 컨텐츠 같은 걸 기획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퀘스트를 깨듯이 따라하면서 오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텐츠 그런 걸 기획하기도 하고 저희 기획팀 분들이랑 셀럽들을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더 확산할 수 있을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지 해본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저는 앱 화면 같은 걸 디자인을 하고 구성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한번 뛰고 나니까 아 다음부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다 저한테 레슨 가 있었던 프로젝트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빛도 좋고 공간도 넓고 일하는 공간, 휴게 공간도 다양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커넥트 디자인 팀도 그렇고 CX 사업 부문도 그렇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일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도 겪고 프로세스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진 않지만 나중에는 커넥트 디자인 팀 거기 하면 어떠어떠한 일 제일 잘하는 곳이잖아 이렇게 자리도 잘 잡고 앞으로도 저희 팀분들이랑 같이 지금처럼 즐겁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에게 HS 애들은 제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는 30대 초반이 되었는데 차근차근 같이 성장을 해나가게 해주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X 사업부문 범지영 카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